오늘은 만병의 독을 해독하는 감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초는 키 작은 나무로 높이 약 70cm까지 자라고 간혹 1m에 달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속담에서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일에 빠지지 않고 한몫끼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입니다. 그만큼 감초는 중요한 약초로 분류가 되어 한방에 모든 조제약에 빠지지 않고 배암 및 처방전에 사용합니다. 특히 다른 약초의 특이한 쓴맛을 잘 없애주기 때문에 한약을 달일 때는 감초를 꼭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외 72가지의 광물성 약재와 1200가지의 초약을 중화 및 조화시키는데 신묘한 효능을 지녔습니다. 또한 해독력이 매우 뛰어나 많은 독초식물의 독을 잘 풀면서 빨아들이는 작용도 우수해 늘상 쓰이게 됩니다. 보통 감초 가격은 300g에 시중에서 17,000원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그동안 각종 실험과 배암 및 처방전에 밝혀진 관련 내용만 8,000여 건이 넘을 정도로 한약재 중 제일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초는 달면서 평하거나 따뜻한 성질로 특별한 독성 작용은 없고 오장육부의 작용에 내부장기 및 중초를 조화롭게 만듭니다. 특히 설탕당도의 신배에 달하는 당성분 때문에 한때는 감미료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달콤한 뿌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뿌리를 씹어 먹으면 목의 통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후염과 감기 진후를 잘 낫는다 하여 감기약으로도 유용하게 쓰기도 했습니다. 약리작용에는 해독과 해열작용, 용혈작용, 항종약 및 항균작용, 부신피질 호르몬과 소화계통에 대한 작용, 방광생식기계통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몸이 허약하고 마른 사람의 체중과 원기를 늘리고 근력 증강작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이 매우 탁월해서 저혈압에는 좋으나 고혈압 환자는 과다 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상시험에서 만성기관지염 및 천식 3명을 치료한 결과에서는 모두 현저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천식 증상은 1, 3일에 소실 혹은 개선이 되었고 기관지 저금도 11일에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폐활량은 현저히 증가하였고 한 명은 재발이 나타났지만 다시 감초로 치료한 결과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만성기관지 없는 감초가루 2호그램 혹은 감초 유동액수를 만들어서 10ml를 1일 3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전염성 간염 환자 13명을 치료했을 경우에는 황달지수가 평균 12일에서 정상 수치로 치료되었고 간통은 7일에 소실되었습니다. 소변은 9일에 음성으로 전환되었으며 간비대는 10일에 뚜렷하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초 7에서 10g을 100% 다림제제로 만들어서 15에서 20ml씩 1일 3회 복용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생명과학회지에 실린 감초는 망막색소 상피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황반변성에 유의하게 작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의대학교 실험을 통해 인간 망막색소 상피에서 유도된 산화적 손상에 대한 감초 분말 가루로 효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감초 분말은 강력한 로스의 생성을 억제 및 차단하여 눈의 산화적 손상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광 분석 결과에 의하면 DNA 손상을 억제하였고 황반부의 미토콘드리아막 전위의 소실을 약화시켜 망막색소 상피세포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포자멸사를 감소시킴으로써 눈의 세포 손상으로부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감초 분말 추출물은 각 지표의 암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 망막 시신경의 손상을 억제해 황반변성 치료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실험을 통한 황반변성 법제법에는 감초 추출물을 얻기 위해 100g의 감초 분말에 70% 에탄올을 가해서 초음파로 추출물을 제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초 건조 분말을 이용하여 100mg으로 저장 용액을 만들어 적절하게 희석 및 혼합하여 사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망막색소 상피증과 모세혈관 확장증에는 감초와 까마중 분말을 각 한 스푼씩 배합해 먹으면 됩니다. 환으로 만들 경우에는 하루 세 알씩 먹으면 황반변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농약 중독과 납 중독, 약물 중독이 되었을 경우에는 감초 11g과 살구시 15g을 함께 달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2회씩 3-5일간 계속해서 복용하면 체내 독소들이 거의 대부분 소실됩니다. 또는 감초와 대추를 반반씩 물에 넣고 끓여 엿으로 만들어 먹으면 해독 효과가 매우 뛰어나게 되고 산재로 배합해 먹어도 좋습니다. 감초는 술을 자주 즐기는 사람은 오랫동안 먹거나 많이 먹지 않는 게 좋고 한 번씩 토하거나 속이 그득한 증상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열이 많으면서 복부가 더부룩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